자, CB 발행, 빅터블뱅, 유상증자 같이 이런 복잡한 이벤트가 자주 나타나는 회사는 투자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왜 하지 말라고 하시냐면요. 자, 안녕하세요. 저는 신흥과 함께해서 진행한 회계사님 초중고급 강의를 모두 수강한 직장인입니다. 자, 주식 공부를 책으로 하다 보면 항상 끝에는 그래서 뭘 사야 되는데, 가치평가는 어떻게 하는 건데 라는 질문투성이었는데, 이번 강의 들으면서 어떻게 접근해 나가야겠다는 방향이 섰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CB 발행, BW, 신주유소금사채 발행, 유상증자와 같이 복잡한 이벤트가 자주 나타나는 회사는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투자를 해야 되냐? 자, 사실 이 부분 비슷한 질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고국 과정에서 증자라는 이벤트를 어떻게 반영을 할 거냐? 그 다음에 신규 설비 투자는 어떻게 반영할 거냐? 그래서 그 엑셀 표 안에서 재무제표를 토막을 내 가지고 외부 조달, 주주 투자, 외부 차입, 그 다음에 영업자산, 비영업자산 이렇게 토막을 내가지고 어디서 변화가 생겼는지 봐라라고 하셨더니, 그러면 전환사채는 어떻게 반영하나요? 신주급사채는 어떻게 반영하냐고 여쭤보셨는데요. 이건 답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CB 발행, 빅터블뱅, 유상증자 같이 이런 복잡한 이벤트가 자주 나타나는 회사는 투자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엔 그게 답입니다. 분석을 할수 있어요. 분석을 하려면 되게 복잡합니다, 일단. 얼마나 복잡하냐면요. 제가 옛날에 이거 증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전환사채만 가지고 한 4시간 정도 강의를 할 때가 있거든요. 전환사채 발행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4시간 동안 열심히 강의 드리고 나면 4시간 뒤에 그 증권사에 계신 분들이 4시간 뒤에 아, 포기하자 이렇게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전환사채랑 관련해가지고 이게 숫자가 어디 어떻게 박히는지를 이해하는 것 자체부터가 힘듭니다. 전환사채는 부채 아니야? 아니요. 전환사채라는 건 뭐냐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그 다음에 부채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전환사채를 100억 정도 발행하면요. 그 중에 일부는 부채로 가고요. 일부는 자본으로 가요. 그래서 제가 이건 주주투자냐 외부차입이냐 구분을 하라고 그러는데 100억 중에 얼마가 주주투자고 얼마가 외부차입인지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BW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국내에서 발행한 전환사채인 경우에는 그나마 쉬운데 해외 전환사채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환사채를 해외에서 발행을 하거든요. 근데 그 해외에서 발행을 할때 전환 가격을, 자, 해외에서 발행을 한다 그러면 전환사채를 뭐 100만 불을 달러로 발행을 했다. 근데 그게 또 뭐가 또 달라지냐면요. 전환사채는 사채를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권이 있거든요. 그때 전환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채 액면 만 원당 한 주로 바꿔줄게. 그럼 주가가 만원 아래일 때는 매력이 없고 만원 이상 올라가면 그러면 그때는 전환을 하겠네 이렇게 되는데, 지금 해외 전환 사채를 발행하면 달러로 발행을 했잖아요. 그럼 달러로 발행을 할 때는 전환 가격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전환 가격을 어떻게 하는 경우가 있냐면 10달러 이렇게 달러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10달러로 설정하면 어떻게 되죠? 만 달러짜리 전환사채를 전환권을 행사하면 1000주를 발행해주겠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해외 전환사채를 달러로 발행을 했는데 전환 가격은 원화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 달러를 발행을 했는데 전환 가격은 만 원으로.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전환 행사 시점에 환율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가지고 전환 가격이 달라지고 발행되는 주식수가 달라져요. 그러면 이때는 회계 처리가 난리가 나요. 이게 어떻게 난리가 나냐면요. 회계사들도 잘 몰라요. 근데 그 케이스가 나중에 투자 의사 결정할 때 되게 재밌는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실제로 회사는 좋아졌는데 이익은 줄어들고요. 회사는 나빠졌는데 이익이 늘어나고 이상한 케이스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막 3, 4시간 동안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그때도 들으신 분들 결론은 뭐냐면 야, 저거 알려고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CB 발행, BW 발행, 유상증자 설명 드릴 수 있고 강의 드릴 수 있는데 그것만 제가 따로 과정 하나를 따로 만들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왜 하지 말라고 하시냐면요. 그만큼 공부해가지고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하셔 보는 게 필요한데요. 왜 회사가 CB나 BW를 발행할까요? 아니, 회사가 돈이 필요하면 가장 선호하는 건 어떻게 돈을 조달하는 걸 가장 좋아할까요? 여러분이 기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업주다. 근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설비 투자 돈이 100억 정도 필요하다. 어떻게 하시겠나요?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은행에서 빌릴 수 있으면 은행에서 빌려요. 1번은 뭐냐면 외상이 제일 좋습니다. 설비 업체 가가지고 야, 이거 내가 1년 뒤에 장사 잘 되면 갚을게. 외상으로 좀 주면 안 돼? 업체가 그래, 외상으로 줄게 하면 그게 최고죠.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근데 뭐 설비 투자 같은 걸 회사가 1년 뒤에 줘, 잘 되면 줘 이럴 리가 없으니까 돈이 없으면 우리 은행 가서 빌리죠.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면 은행에서 대출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은행한테 이자 몇푼 주고 끝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주식 투자해가지고 수익률 20% 이상 낼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겠나요?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죠. 자, 근데 뭐냐면 이런 회사가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줘요. 니네 회사 재무 상태나 이런 거 봤더니 위험해. 돈못 빌려주겠어.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발행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식을 유상증자를 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발행했더니 주주들이 유상증자에도 참가 안할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주식 발행할 테니까
증자하겠으니까 참가해 주세요. 그러면 야, 또 돈 달라고 그러네. 수익도 못 내는 것들이. 그래서 증자도 안 될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주식이 아니라 조건이 붙는 전환사채, 신중인수권이 따로 있는 신중인수권사채 이런 걸 발행을 한다고요. 회사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힘들 때 마지막에 쓰는 수단 중에 하나예요. 망하는 회사 대부분이 3종 세트라고 들어간다고. 망하기 전에 뭘 하냐면요, 유상증자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CB나 BW. 2년 안에 유상증자 CB, BW가 다 등장한다. 되게 위험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자금 조달 수단이 마지막 수단이라는 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왜 이걸 지금 투자하려고 그러냐면요. 자, CB나 BW 사는 사람 있잖아요. 걔는 뭔가 있으니까 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이 회사 주가 오를 거라면 나는 전환사채를 사두면 크게 이익을 볼 수 있죠. 내가 신중인수권 사채 사가 신중인수권 있으면 나중에 이 회사가 좋아질 테니까 그 신중인수권을 활용해서 나중에 돈을 벌려고, 뭔가 호재가 있으니까 얘들이 CB나 BW 투자하겠지, 그러니까 이건 좋은 신호일 거야 하면서 같이 들어가야겠다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자꾸 누구 입장에서만 보는 거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는 거라고요. 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죠. 회사 입장에서. 아니 왜 CB나 BW 발행하면 사실 이게 불이익이 있어요. 투자자 입장에서 이익인 만큼 자금 조달하는 입장에서는 손실이거든요. 야, CB 전환해버리면 갚을 의무도 없으니까 손실이 왜 있어? 왜 있냐면요,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나는 이 회사 주식을 위험을 100% 내가 떠안았는데, 근데 CB에 투자하는, 전환사채 투자는 어떤가요? 주가 떨어지면 전환권 행사 안 해요. 그리고 원금 챙겨가 온다, 채권으로. 근데 주가가 오르면 같이 뛰어들어가지고 같이 나눠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같이 지금 플레이 이 회사의 주주로 들어오는데, 나는 손실 나면 손실 다 감당하고 이익 나면 이익 다 감당하는데, 얘는 손실 나면 손실은 부담 안 하고 이익 나면 그건 같이 나눠가지고 들어온대요. 너무 얍삽하잖아요. 근데 그걸 허용해주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비용 부담이 큰 거라고요. 자, 우리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CB나 BW에서 이걸 대주주가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자, 우리 회사가 좋아질 것 같아요. 호재를 알아, 내부에서. 이거 우리 회사 2년 뒤에, 3년 뒤에 엄청나게 좋아지고 주가가 오를 것 같은데 지금 내 지분율이 30%밖에 안 돼. 그래서 올라가는 거에 30%만 내가 가져가고 70%는 일반인들하고 일반 주주들하고 나눠야 되니까 이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 하자? 내가 지금 당장에 돈은 없으니까 전환사채나 아니면 그 BW를 분리형으로 옛날에 발행을 했거든요. 지금도 뭐 가능한데 어쨌거나 신주인수권하고 사채를 분리를 할 수 있어가지고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을 한 다음에 신주인수권 사채는 뭐 100억에 발행을 했다. 그러면 그걸 투자한 애한테 신주인수권만 내가 한 8억에 사오는 거예요. 되사오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투자할 돈이 없지만 3년 뒤에 회사가 좋아질 걸 알기 때문에 그럼 내가 신주인수권을 지금 가지고 있다가 3년 뒤에 주가 회사 좋아지면 그때 신주인수권 행사해가지고 투자한 효과를 봐야겠다. 그래서 신주인수권을 보통 이제 뭐 은행이나 애들한테 신주인수권사채를 사달라고 그래요. 네가 이거 100억에 사면 내가 신주인수권만 따로 10억에 사줄게. 그리고 뭐냐면 이 신주인수권사채에 대해서 조기상환 옵션을 부여를 해놔요. 원래는 만기가 3년인데 근데 이걸 뭐 6개월 뒤에 아니면 1년 뒤에 상환할 수 있도록, 원금대로. 그럼 은행 입장에서 어떠냐면 내가 100억 주고 산 다음에 얘한테 신주인수권만 따로 띄워서 8억에 파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 뒤에 100억을 상환받아요. 그럼 자기는 먼저 6개월 만에 이 신주인수권값 8억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은 좋죠. 100억 주고 신주인수권 사채 샀다가 신주인수권 8억 팔고 100억을 상환받으면 8억 챙기는 거고, 신주인수권 사가는 대주주는 나는 8억만 투자해가지고 100억을 투자한 효과를 볼 수 있고, 서로 윈윈해가지고 좋은데 모두 다 좋지 않다니까요. 자로섬이라니까요. 그러면 누가 손해를 보냐면 얘는 우리 회사 지분을 낮은 가격에 나중에 주가가 많이 오른 3년 뒤에 낮은 가격에 가져갈 수 있거든요. 누가 손해를 보냐면 일반 주주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BW를 발행해서 신주인수권을 내가 가져가겠다는 건 마인드 자체가 뭐냐면 회사가 이익이 나더라도 니들하고 나누겠다 안 나누겠다? 나누지 않겠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보여드렸다시피 그렇게 CEO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인드, 그런 리스크를 가지고 있으면요, 위험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회사 주가는 안 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요. 내 회사, 우리 회사에 투자해 준 고마운 주주들한테 성과가 나면 같이 성과를 나누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건 내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다. 그런 건 주식의 본질을 깨고 도박판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래서 진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CB, BW, 증자 이런 거 자주 하는 회사는요, 분석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런 게 많은 회사는 그냥 피하십시오. 그게 제가 일반인들한테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조언입니다.